자, 견님들 안녕하세요. 여기 콜라. 갑자기 포리 맞죠? 포리 그리고 슈하고 하 꼬리 아이들 지금 소형견 친구들 이제 하나씩 나와서 밥을 다 먹었고요. 변도 다 양호하게 보는 거를 그래도 대충 다 확인을 했어요. 아, 거긴 어저께 네가 먹은 땅이야. 휴하고 하도 사료 그거 저한테 주고 가신 거 다 먹었고요. 오늘 이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여기 이제 바깥에서 좀 놀고 있을 겁니다. 콜라는 오늘 하루 더 있을 예정이고요. 콜라는 있다가 저기 포리도 집에 가니까 저기 요 스피츠 애기랑 같이 놀게 될 거고요. 이제 꼬리하고 이제 대형견 친구들 밥 먹으러 갈 겁니다. 꼬리도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네 아이들 뭐 다 괜찮죠? 슈는 어떻게 친해졌다가 또 지금 제가 옷 갈아입고 와서 그런지 저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제가 이름을 역시 잘못 말씀드렸네. 토리 코리가 아니고. 아 죄송해요. 이게 애들 이름 아침에 일어나면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토리도 다 잘 있고요. 지금 어저께 이 구역을 다 접수했어요.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기 대형견 쪽도 다 접수하고 싶겠지만 거긴 들어가면 안 되고. 콜라도 굉장히 빠르게 잘 성장 중이고요. 네, 이렇게 하루 시작합니다. 오늘 데리러 오시는 견주님들 모두 남은 일정 즐겁게 잘 보내시고 오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참. 사바 소식도 전해드려야지. 사바도 이제 밥 먹고 저기 끙아 했네요. 이제 끙아 저기 해놓은 거 이제 치울 거고 어차피 대형견 친구들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사바도 이제 예, 밥은 다 먹었고 이제 물 챙겨주고 이제 그럴 겁니다.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연락 드릴게요. 자 이렇게 아침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.